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반드시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때론 그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 꿈은 무산이 되게 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다 보니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이 사업을 가지고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업의 어려움이 계속 겹칠 때에 그 사업은 접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 꿈은 무산되어 버리는 이런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일생에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전전하는, 직장생활에서 안정되지 못한 이런 직장생활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14년을 이제 보내면서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가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었던 귀한 가정입니다. 오늘 이 가정은 대단한 어떤 남자들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한 가문을 일으키는, 그리고 축복의 대가 끊어져 버렸던 이 가정에서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것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딸들이 이루어 나가는 이 축복의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법을 바꿔버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기도해서 이루었다는, 오늘 성경 내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했던 법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들이 불가능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던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은 신약에 와서 수천 년이 흘러간 후에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오늘 이 시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복의 근원이라는 이 축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아브라함 같은, 과거에 그 아브라함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오늘 이 여인들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 상식을 초월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0장 6절은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장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문서로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빼고 더할 수가 없는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주여 나도 오늘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과거에 접어버렸던 이 꿈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하게 이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수기 사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행길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이 여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열두 지파라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지파 가운데는 각 집안들이 있습니다. 한 지파 속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는 각 지파별로 내가 땅을 분배해 줄 텐데 그 분배받은 지파들은 그 지파별로 그 집 안에 있는 지파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이 땅을 전부 또 분배를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밟지도 않았던 그런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라는 한 지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민수기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슬로포핫의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슬로포핫이라는 가정은 딸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포핫이라는 사람 아내는 그 가정에선 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다섯 명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족장들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명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3절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는 광야에 나와서 아마 자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민수기 2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골자가 가장 요약하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 집에는 슬로보아스의 가정에는 남자라고는 없습니다. 딸 다섯만 있는데 우리에게 상속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제도와 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당시 제도의 법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법에는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자의 신분이 어느 정도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만 우리가 참고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숫자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의 개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에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그 당시 어느 정도 이 여인들의 그 권위라든가 신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도 남자들만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에 모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민수기 27장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제사장, 족장들, 온 회중이란 말은 이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입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이란 말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장정 60만 명 외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광야로 나온 사람은 적게는 약 150만 명에서 많게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대인구가 출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 다섯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남자 외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보지 않았던 저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나안 땅의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이 슬로보핫의 이 남자, 이 집안에는 땅이 분배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을 때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정착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그곳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율법에도 없는, 제도에도 없는 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속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대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전부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얼굴을 여인들이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없는, 제도에 없는 것을 그것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대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오늘 자신들에게 제도에 없고 법이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법을 만들어주세요.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돌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선동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사건만 소개하면 민수기 16장에 고라란 사람이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합세해서 모세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다투다가 분양하던 250명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로 태워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으므로 사막에서 서로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모세와 싸웁니다. 이때 불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이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또 범했느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냈던 그 남자들 가운데서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비상사태인지 모릅니다. 초긴장사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돌출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슬로보핫의 딸들에 대해서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모세가 슬로보핫의 여인들이 그 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오늘 민수기 2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이 오르니 하나님께서 그쪽 여인들의 팔을 들어줍니다. 그들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슬로보핫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판결의 윤례를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없고 딸이 있으면 딸에게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고 만약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친척에게 주어라. 오늘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상속법의 근원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이 상속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들과 딸들에게 상속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정해진 것은 전부 성경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장 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 소개되는 슬로포아스의 딸들 때문에 오늘날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범하면 성경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수용하시고 상속권을 주라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사건이 끝나고 여호수아 17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수아 17장 5절에는 이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열두 지파에게 땅이 가나안 땅에 분배가 됩니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된 땅에서 두 땅을 분배를 받는데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이 땅의 이름은 따라서요 강하다. 바산이라는 이 땅의 이름은 따라서요 실과를 많이 맺는 땅. 실과가 많이 나는 땅입니다.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전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과 바산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곳에는 사계절 관계없이 계속해서 풍성한 가장 기름진 추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슬로보한 여인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만들어놓은 오늘날 법으로 만들어놓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감히 이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체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 1년을 돌아보면 꿈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년 동안은 내가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해버립니다. 중간에 접어버립니다.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서 어디론가 사그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슬로보아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뒤에 끊어져 버린 이 축복의 대가 불가능한데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신 것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입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요가 일어났는데 자칫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10명이 하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했을 때 여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슬로보한 이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땅을 갖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하는 거, 아버지 때에 끊어졌지만 내 대에서는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곳을 나는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 아버지께서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우린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장애물 없이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꿈마저 접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어도 과감하게 모세 앞에서, 그리고 족장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과감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예수 안에는 부정적인 사고는 금물입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 쫓아낸다면 여러분 길이 열려집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절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함께서 세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수능시험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실망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잠시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원대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술로반 딸들같이 우린 이러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2015년도는 다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이 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술로바 딸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접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에 끊어져 버렸던 꿈은,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음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을 이삭 주셨을 때 모리아산에 갔다 바쳐라 말씀합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기꺼이 갖다 바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들 죽이러 가는 자리에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망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는 그 자리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보십시오. 어머니의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대단히 하나님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에서라는 아들은 대단히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똑같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장차 오는 일에 축복하였으며, 장차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러한 축복을, 나를 속을 썩이는 자식이든
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랑 똑같이 장차 오는 일에 축복해 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런 믿음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많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슬로포핫의 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 떠나실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 어떤 말씀을 남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다시 말씀 무슨 말합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주님의 꿈이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류를 향한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성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절대로 좌절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2015년도를 아름답게 출발하는 이제 2014년도를 마감하고 설계하는 2015년 신년 새해를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